안녕하십니까. 소마51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작품은 아트하우스 계열에 상영이 됐는데, 놀랍게도 이제 블루레이 출시가 됐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제 앞뒷면의 인물은 나이엔 크루거입니다. 이 작품은 피터 아킨 감독의 영화예요. 피터 아킨 감독은 뭐, 국내에서 그렇게 아주 뭐, 인기가 있는 감독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문제작들을 많이 만들어서, 베를린 영화제라든가 뭐칸 영화제 이런 데서 활동을 많이 하는 감독이에요. 이 감독의 최근 작품으로서 이 작품은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그런 작품입니다. 제목은 국내 개봉명은 심판이었고요. 영어 제목은 인더 페이드네요. 골든글러브 외국어 영화상을 75회 수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도 사실 제가 극장에서 좀 놓쳐가지고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는 보는데 약간 좀 무게감이 남다른 뭐 그런 영화인 걸로 기억을 합니다. 내용의 시놉시스 같은 걸 보면 인종차별주의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좀 그런 소재의 영화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일단은 ARA라고 해서 이제 외장 디스크부터 보시면 ARA라고 하는 이 제목이 붙어 있는 건 이제 비디오 나라의 상표인데 비디오 나라 레이블에서 이제 ARA라는 레이블을 이용하고 있고 거기서 나오고 있는 작품이에요. 위에도 뭐 인더페이드라고 뭐 특별하진 않지만 제목 있고 앞면에는 이제 포스터 이미지로 사용되었던 다이앤 크루거의 울부짖는 표정 얼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는 스펙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 왼쪽에는 인더페이드 이렇게 돼 있고요. 뒷면에는 다이앤 크루거의 이제 길거리를 걷는 모습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고 그다음에 뒷면은 인더페이드라는 제목과 디스크가 이제 보이고 있네요. 자, 아웃캐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열어봐야겠죠? 자, 인더페이드 이게 끝에 맞습니다. 자, 아웃캐스트는 살펴봤고요. 이게 이제 내부 케이스예요. 되게 분노하고 있는 다이앤 크루거의 모습이 얼굴이 이제 많이 사용되었네요. 피터 아킨 감독, 다이앤 크루거 주연, 모든 것을 잃은 여자, 그녀의 마지막 심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 뭐 두툼하고요. 케이스는 스카바논가요? 그런 케이스가 있고 안에는 일단은 누구 브록을 빼고요. 요 안에는 또 다른 다이앤 크루거의 울부짖는 얼굴이 나와 있고요. 법정에서의 다이앤 크루거와 변호사겠죠? 영화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미지. 그다음에 이제 이 내부의 케이스, PVC 케이스 안에 있는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외부 케이스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디스크 모습이고요. 자, 인내에 이제 이렇게 수납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이죠? 그다음에 부록으로 이 디스크 내부에 부클렛이 있어요. 인더페이드. 장수가 많진 않아 보이네요. 2장, 3장, 5, 6, 7장 정도. 페이지가 뭐 14페이지가 되나요? 그 정도 분량이고요. 모두 나름대로 영화 스틸들과 시놉시스, 그다음에 이제 영화 속의 스틸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작품이고요. 마지막에 이제 다이앤 크루거와 피터 킹 감독의 모습이 있네요. 이게 부클렛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게 안에 엽서가 있어요. 포스트카드인데 요건 이제 뒷면이죠. 뒷면이 같은 네 장의 엽서가 있습니다. 영화의 포스터 대표 이미지도 있고요. 아까도 봤는데 이제 영화 아역 배우와의 사진, 그다음에 아무래도 연인과의 사진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 영화의 스틸 포스트 카드가 4장 수록되어 있고요. 구성은 이렇게 부클릿, 그 다음에 포스트 카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아웃케이스, 그 다음에 디스크와 내용물들이 들어있는 책자가 이제 안에 수납되는 형태예요. 그런 형태입니다. 단촐하지만 뭐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물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지금 이제 요 아웃케이스 외장을 살펴봤고요. 내부 디스크를 보도록 하죠.
좀 이따 만나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심판의 블루레이 디스크 메뉴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그 영화의 이제 하이라이트 릴이 이제 쭉 흘러나오는 구성으로 되겠습니다. 메뉴 화면은 자, 일단은 장면 선택을 보시면요, 한 16개의 챕터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 셀렉션에서. 그다음에 셋업에는 이 영화는 독일에서 만든 작품이죠. 피트 아킨 감독이고요. 독일의 5.1 채널과 독일어, 그 다음에 영어 5.1 채널이 지원이 됩니다. 언어는, 그 다음에 서브타이틀, 자막은 영어와 스페인어, 그 다음에 중국어가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버전 자막이 두 개, SDH까지 있네요. 세 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페셜 피처로 비하인드 페이드, 더 스토리 영화이죠. 이거 인더 페이드니까 이 영화의 비하인드에 해당되는 메뉴가 하나 둘 다 다이앤 크루거와 감독 파티 아킨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깐네스 장면이네. 인사이더 페이드 위드 파티 아킨 감독 다이앤 크루거, 그 다음에 인사이드 인더 페이드 위드 라이터 작가 댄스 모스키토 인터뷰 다이앤 크루거 그 다음에 감독, 예고편 그렇게 구성되어 있네요. 메뉴는 꽤 많은 편인데요. 내용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이따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영화 본편부터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 되게 어두운 네, 영화죠. 1시간 46분 분량입니다. 1시간 46분 분량이고 이건 2017년도 깐느 마크가 뜨네요. 영화 제작사 나오니까 1장이네요. 가족 라고 돼 있고요. 네, 이 영화는 이제 가족을 잃은 그런 뭐 또 부인의 얘기, 다이앤 크루거의 이제 가족들이 나오죠. 다이앤 크루거. 화질은 굉장히 선명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쨍하죠. 35점 되어 있고요. 네, 아우스텐 리트 독일어인데요. 지금 뭐 저도 이걸 좀 보고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블루레이 열어보겠습니다. 이 다이앤 크루거가 깐 여우주연상을 받았으니까요. 뭐 연기가 워낙 뭐 정피난 배우 중에 한 명이죠. 다이앤 크루거도 뭔가 또 서글픈 장면인 것 같아요. 독일어 나서 뭘 하고 있는데 가늠이 안 됩니다. 인종차별주의자한테 희생당한 가족이 이제 부인이 주인공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신호부상으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나오겠죠. 거의 뭐 다이앤 크루거의 동무대인 것 같습니다. 3장이네요. 장수가 나와 있고요. 여기는 어떤 장면일까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자막이 흐르는 장면입니다. 영상 퀄리티는 뭐 이렇게 아주 정보력이 아주 많다고 할 수 없지만 상당히 뭐 깔끔한 화면을 보여줍니다. 최신작답게. 자, 그러면 이제 부가 영상을 보도록 하죠. Behind the Paid, The Story. 심판이군요 이게. 예. 1분 30초 분량의 일종의 뭐 간단한 그런 메뉴입니다. 그 홍보용 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건 제목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심판 1분 39초 감독님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비하인드 페이드 칸네스 칸 영화제고 네, 이것도 1분 39초 그다음에 인사이드 페이드 위드 이거 다이앤 크루거 감독과 다이앤 크루거 44초인데요 이거 진짜 짧네요. 페이드 위드 데니스 모시토 감독에 대한 배우에 대한 얘기군요. 52초고요. 너무 짧아서 잠깐 그냥 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도 다이앤 크루거 이게 좀 길 것 같아요. 좀 기네요. 3분 52초. 이것도 길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좀 인터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이앤 크루거의 인터뷰도 작가 감독 파티 아킨 이건 좀 깁니다. 8분 10초 정도 됩니다. 영화에 대한 얘기들이 감독의 목소리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자기 경험이군요. 이분이 이제 터키계죠. 그 다음에 극장형 예고편이 있습니다. 뭐 메뉴가 많긴 한데 대부분 이제 비하인드 더 페이드라고 붙어있는 메뉴들은 다 짧은 홍보용이고요. 인사이드 인더 페이드는 더 짧습니다. 1분이 안 되는 물량.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 다이앤 크루거의 인터뷰가 한 3분 좀 넘어가는 수준. 그 다음에 감독 파티 아킨의 인터뷰가 한 8분 좀 넘어가는 정도입니다. 총 분량은 많지 않습니다. 메뉴에 비해서. 좀 아쉽지만 뭐 이 작품도 블루레이가 나온 것 자체가 좀 반가운 아트하우스 영화에 속하니까요. 뭐 그 점에 만족해야 되겠죠. 자, 이상 심판 블루레이 살펴봤습니다. 다이앤 크루거의 연기를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도. 네.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 이상 소마 50이었습니다.